오늘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극화 시대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양극화 시대에 살아남을 기업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양극화가 되고 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두 가지 양극화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일단 투자의 양극화가 있고요. 소비의 양극화가 있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들의 투자가 AI 관련된 투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렇게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못 샀던 것을 막 사서 명품 주로 시선이 쏠렸었다면 지금은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성비 따지는 소비 속에서도 수요 강세가 유지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미국향 수출 기업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왜냐?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간 경기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지금 진한색 선으로 그려진 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미국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체돼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면 미국향 수출이 많은 기업들이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 한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기 여건이 양호한 미국향 수출 기업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그림을 먼저 하나 더 그려보자면 지금 소비는 둔화되고 있지만 투자는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문별 GDP 증가율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작년에는 소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1분기만 하더라도 민간 소비보다 민간 투자의 비중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올해 추정치이긴 하지만 민간 투자의 비중이 소폭 더 앞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소비의 역할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 경기 지표들이 좀 둔화하는 추세를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소비 둔화에 맞설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어디에 확대되고 있는지에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투자 저희가 AI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NH투자증권이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빼놓을 수 없는 대장주가 되겠죠.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연결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혜주로 주목해야 한다라는 그런 증권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LG전자 최근에 새롭게 AI 수혜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과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AI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MLCC에 대한 그런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용 낸드로서 관련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NH투자증권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AI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주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AI 하면 전력 수요 증가 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전 또 전력 그런 분야로도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가상화폐로 인한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 전망 차트입니다. 이전에도 함께 같이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베이스 케이스로만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2022년에 460TWh 전력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26년이 되면 최소 620 아니면 최대 1050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테크 기업들
특히 지금 아리백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면 원전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 하원에서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한 원자력 발전법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고 실제 발효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관련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주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업체들 동향과 참여 현황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홀텍과 연결해서는 현대건설 그리고 테라파워 빌 게이츠가 설립한 스타트업이죠. SK, SK이노베이션 그리고 HD한국조선해양까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캐나다 프로젝트에 참전 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한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AI라고 하면 반도체 쪽 그리고 AI 가전 쪽도 물론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이렇게 AI와 원전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어서 가성비 따지는 소비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성비를 따지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운동용품계의 에르메스라고도 불리는데요. 룰루레몬의 주가가 하락할 때 개별 주가는 꽤 오름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성비 따지는 소비가 있다라는 것을 저 차트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백화점 메이시스를 찾는 소비자들은 줄고 있지만 그리고 월마트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면서 유통업체 월마트의 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새 국내 증시에서 화장품주가 특히 핫했던 만큼 화장품주 안에서 저희 이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화장품 소비 지출은 일반적인 소비 지출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에 남아있을 화장품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피부 관리 제품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라고 에스티로더 현 CEO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 제품의 강점 보이는 한국 화장품 기업에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 어딘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한국 화장품 미국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피부에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남색선이 미국 비중, 수출액 중 미국 비중이 되겠는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보니 화장품 업종의 순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익 개선세가 하반기에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목 두 가지만 NH투자증권이 선별해봤습니다. 일단 코스맥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사 개발 생산 기업인데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쿠션 강자로 자리매김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션 제품에 익숙하지 않았던 남미, 유럽에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성비를 잡고 또 피부의 강점, 선크림은 기본이죠. 피부의 강점을 갖고 있는 코스맥스고요. 펌텍코리아도 포장용 용기를 지금 제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많이 팔릴수록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양극화 속에서의 투자 아이디어 찾아봤습니다.